나는 저 표시가 뭔지 몰라. 나는 저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위아래? 선이 안 맞는데? 아니 근데 원래 그러니까 공을 일부러 작게 쓴 거야? 아니면 40인데 40이야? 뭐야? 잘못 인쇄된 거야? 뭐야? 그러니까 공을 일부러 작게 쓴 거야? 아니면 40인데 40이야? 뭐야? 잘못 인쇄된 거야? 뭐야? 아니 4도 아니야? 4도? 4도 그런 거야. 뒤에가 뭐야? 8의 3분의 2. 0이 뭐지? 뭐지? 4가 4의 0승. 4의 0승. 영승 뭐야? 오케이, 아, 나 알았어. 힌트를 드리자면, 네. 8도, 네. 8도. 누군가의 제곱일 수도 있어요. 8도 누군가의 제곱이라고요? 네. 8도 뭐라, 누구의 형이라고? 그쵸, 누군가의 형이에요. 형? 예. 네. 누군가 3명 형이에요. 8이? 예. 네. 자, 그만. 더 헷갈려, 저런 거. 아, 오케이. 대략 이거다. 오케이. 1, 2, 3, 4, 5, 6, 7, 8, 9, 3, 9. 뭐냐면 자, 이렇게. 자. 와, 엄청나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8의 3분의 2승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1승보다 미친 거죠, 확실한 거는. 그렇죠. 사람이다. 그래서 3분의 1부 1을 3분의 2로 나눴을 때 1부터 10까지 있을 때 대략 나누니까 3.3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대략. 3.33333. 그래서 이거 4의 0승은 어떤 거의 0은 1이라고 제가 힌트를 얻어서 1 곱하기 8의 3.3333승이라고 했을 때 3.333 했을 때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8 나누기 3.3333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 가능한 나눗셈이에요, 형? 이런 게 실력인 거지. 좋다, 자노. 가자. 오, 섹시해. 오, 섹시해. 오, 멋있다. 야, 이거. 오, 저거 섹시해. 섹시해! 아,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의 풀이는 4의 0승은 이건 1이에요. 그리고 8은 이거는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거의 3분의 2인 거니까 이거의 풀이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곱하면 약분돼서 2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2의 제곱은 4니까 그럼 결국 4인 거죠. 와. 오케이. 와, 똑똑이. 와. 멋지다. 클라스가 다르네. 정답! 와! 아, 멋있다! 나는 수학할 때만 이렇게 뭐 지우는 애들 그렇게 섹시하더라, 나는. 와, 이렇게 뭐 여기서 와, 이거 날라가죠? 아~ 날라가면 이게 4! 순간. 오늘 섹시해 보였어?